항아리 게임, 점프킹, 얼트F4, 고양이 마리오, 방금 언급한 게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네, 맞아요. 진짜 개빡친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어 화가 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출시된 지 오래된 게임은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아, 얘는 말고 여기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 나를 화나게 했던 게임들은 뭐가 있었을까 하고 말이죠. 부금 듣고 아, 이 새끼 설마 이거 하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빅토리아 아일랜드, 개노답 삼형제 퀘스트, 그중 첫 번째 이야기, 오늘의 게임, 메이플 스토리, 인내의 숲. 정말 오랜만에 접속해본 메이플 스토리. 닉네임은 학생 때 지은 거니 신경 쓰지 마세요. 우선 착용한 장비를 벗어줍니다. 그럼 가벼운 느낌이 들어 잘 되거든요. 회피율을 올려주거나 피격 후 무적 시간을 늘려주는 아이템을 끼는 고인물 분들도 계시던데 제가 그런 게 어딨나요? 그냥 해야지 뭐. 그래도 처음은 1스테이지답게 매우 순조롭게 진행했습니다. 뭐야, 길 어디 갔어? 말렘 나뭇가지를 건너 아따가. 원숭이 구간은 약간의 꼼수로 여기서 봐봐, 여기서 막고 가는 거지. 퓨어 팝. 2스테이지 통과. 이분이 왜 여기에... 몰랐는데 메이플 BTS라고 콜라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퀘스트 받아올걸. 그렇게 문제의 4스테이지 도착. 여기 보이는 뱀은 움직이는 패턴이 랜덤이기 때문에 운이 많이 따라줘야 합니다. 아,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시청자분께서 그려주셨습니다. 귀엽지 않나요? 와, 진짜 방금 진짜 너무하지 않냐? 나 점프하니까 움직여. 저때 많이 억울했나봐요.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진짜로 진짜 마지막 5스테이지는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라고 말해도 이제 아무도 안 믿겠죠? 그렇게 시간이 또 흘러 이게 보여, 이게 보여, 이게 보여요. 약철 덤블. 휴, 이때 진짜 떨어지는 줄 알고 식겁했습니다. 깼다. 인내가 필요함은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제가 인내의 숲을 깨고 받은 건 경험치 5478, 인기도 3, 의지 700. 퀘스트 보상이니깐 약속한 것을 받긴 했네. 그래도 업적이 있으니까 이게 맞나? 빅토리아 아일랜드 개노답 삼형제 퀘스트, 그중 첫 번째 인내의 숲 클리어하는데 걸린 시간 약 3시간 17분. 다음은 끈기의 숲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아, 그냥 하지 말까?